세 마리 잡았다. 놓쳤다. 아 이거 아니니까. 뭐, 아니 잡았다. 잡았다. 놓쳤다. 잡았다. 잡았다. 안녕. 어떻게 할까요? 아, 이거 오래 만난 거 아니야? 두 대 가지 여기가 느끼는 거죠. 엠넷, 아,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같네요. 좀 어색하네요.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. 시끄럽고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오랜만에 보면 기분도 좋고 막 반가워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만나고 한 5분 지나면 예, 예.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회사 화이팅! 잘해야 돼. 지금부터는 리포트하고 활동. 형 오랜만에 잘 하나 구경하고 있습니다. 잘해야 돼. 신혜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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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 분 좀 치워주시면 돼요. 요새. 안 돼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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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나면 돼. 신혜성! 있어요. 왜 무시해요? 집에 있다고요, 한국에. 안 가준 건데. 발끈하게 만드시네. 하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. 그치, 없는 것 같아. 나도 없는 줄 알아. 나 있는데. 제가 이번 생일 때 꼭 선물을 해줄게. 나 있어. 나 틀지 마. 다 보세요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, 방송에다가. 이 사람이에요, 이 사람. 저 사람이에요, 저 사람. 장난입니다. 괜찮아요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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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은 바로 여기. 나는 오랜만인데도 잘한다는 거. 하나 사줄게. 있어 있어. 사주겠습니다. 일본 말로 아리마스. 뮤직비디오를 찍고 먼저 또 한국으로 가서 저희 식구리 애기들과 함께 그리고 김코치와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소희현 씨, 탤런트 소희현 씨 같이 가게 되는데요. 친상, 친상, 사진 한 장 가시마스. 아리가토 친상. 자녀치는 진상으로 통합니다. 이게 보통 어때요? 참 진상이죠? 마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마술. 손가락 쳤다, 마술. 오! 띠용! 썼어. 자, 이번엔 반지 왔습니다. 반지가 분명히. 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반지는 이쪽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, 자, 들어가게 되지만, 없습니다. 자, 눈에서 나온다! 띠용! 근데 그 반지 마술의 장점은 뒤통수에 혹이 많이 납니다. 칠 때 이렇게 쳐갖고 너무 세게 칩니다. 그건 할 줄 알아요. 이렇게. 자, 이 손에 있습니다. 자, 이 손에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하고. 아니, 야. 내가 TV 보면서 하면 잘한다니까. 이제 이거 뭐, 몸이 이렇게. 몸이 이렇게 되지? 말투 한번 해줘. 이런 경우는 안 돼. 그래, 나. 말투 한번 말투. 엔디 씨한테 정말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너무 미안하고. 아! 이 작은 게임기가 아니고 정말 TV를 보면서 게임을 했다면 제가 더 많은 점수를 이겼을 거예요. 참 너무 미안하고. 아까 그 게임을 지는 바람에 화가 나셔서 정말
너무너무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려고 머리 감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거의 약 올리는 거야? 한정지였다. 한정지일 것 같아. 건강은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. 지금까지는 다 리허설 할 때는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했는데 다치고 나서 처음 쉬는 무대인데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네, 조심해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.